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요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는 스팟 유린 검사, 그러니까 단일료 검사예요. 1회 소변을 봐서 이제 그걸 요오드를 측정을 하는 건데,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요오드는 복용하고 나서 신체에서 굉장히 그 급격하게 수치가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어느 시점에 검사한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, 이 현재 그 스팟 유린 검사, 단일료 요오드 검사는 그 결과의 참고치가 뭐 갑상선에 필요한 요오드만을 고려해가지고 참고치가 설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사항 검사하면 거의 다 결핍이 안 나오고 과다하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참고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의 대부분은 갑상선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현재 밝혀진 거로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의 한 3%만 갑상선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. 97%에 대한 요오드에 대한 걸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고안된 게 24시간 소변 요오드 검사예요.